경기도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가 마련되며 경기도민의 스포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 출범식에서는 경기 북부지역의 도민 참여 기회와 체육 균형 발전을 약속했는데요. 현장에 정운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일 경기도는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도 체육회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정진환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비롯해 경기도 시군체육회장, 시군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경기도 종목단체장, 도내 직장팀 선수 및 지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기도에 독립야구단이 8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독립야구단이 있는 도가 경기도입니다. 독립야구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일시적으로 좌절한 상황에 있는 우리 선수들이 재기의 결을 갖는 통로입니다. 경기도에도 우리 경기도민들, 또 우리 청년들 어떤 순간에 좌절을 겪거나 실패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재기하고 제2의 기회, 제3의 기회 이런 것 얻게 하는 통로를 경기도에서 많이 만들어서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도전의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경기도민 1,410만 모두가 다 체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많은 면에서 취약하고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좋게 보려고 하는 것이 제 도전의 큰 방향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북부의 발전과 북부 주민 삶의 질 향상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확충해야 되겠는데 이와 같은 우리 지원센터를 의정부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 중요한 저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앞으로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또 경기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 체육인 기회소득 실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행을 통해 생활체육인과 장애인 모두에게도 체육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좋은 북부사무소 개소가 돼서 10개 시군에 체육인들이 불편하게 해야 된다. 북부에 계신 도민 또 체육인 또 체육을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내서 도민이 건강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체육인들과 함께 개막식 센터 사무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북부 지원센터 개소를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체육인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16분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도 체육발전과 북부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변화의 혁신, 협력과 공감대가 있었기에 오늘이 의미 있는 결실이 더욱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과학센터를 북부의 유치 노력과 경기도 선수촌 건립을 위한 그 여정에 지금처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북부지원센터의 출범은 경기도의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센터가 의정부시에 자리함으로써 경기 북부지역의 체육진흥 및 현장 수요 충족을 위한 체육행정의 거점 도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의정부시가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체육에 있어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국가 여러 행정기관, 도 단위 여러 행정기관이 몰려있는 중심도시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는 하계체육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동계체육 인프라가 골고루 잘 갖춰진 체육도시 의정부입니다. 경기도 체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서 북부지역센터가 마음껏 우리 경기도 북부 그리고 경기도 체육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의정부시는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센터는 동계 스포츠 종목 특화 체육사업 발굴 추진과 북부체육인의 소통 창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경기 남북부 체육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경기도 체육 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라남도 곡성군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가 특별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치매 환자와 가족,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곡성 치유의 숲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오감을 깨우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김재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남 곡성군 치매안심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실버 오감 만족 나들이를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지정된 고달면 목동 1구 치매안심마을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열려 치매 환자와 가족은 물론 마을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센터 측은 이번 야외 행사를 통해 치매안심마을 주민과 치매 환자 가족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산림치유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힐링 프로그램 실버 오감 만족은 국립 곡성 치유의 숲에서 진행하는 나눔의 숲 캠프와 연계하여 청계동 계곡과 함께 어우러진 울창한 소나무 숲을 산책하고 숲 체조를 통해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며 인지 능력 향상을 돕는 공예 테라피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무안과 목포, 영암에서 개최됐습니다. 선수들은 기량을 선보이며 멋진 경기를 겨뤘는데요. 종목별 금상 입상자는 오는 9월 열리는 제41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전라남도 대표 선수로 참가하게 됩니다. 김주은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전남지부는 2024년도 전라남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를 무안, 목포, 영암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20개 직종에 전남 22개 시군에서 178명이 참가해 오랜 시간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으며 그 결과 장흥군 대표로 참가한 최현식 씨가 양장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메달 16명, 은메달 15명, 동메달 12명 등 총 43명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고 종목별 금상 입상자는 오는 9월 3일부터 충북 청주에서 개최되는 제41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 전라남도 대표 선수로 참가하게 됩니다. 대회 기술위원장을 맡은 세안대학교 김재원 석좌 교수는 경기 총평에서 양장, 목공예 등 대부분의 종목에서 선수들의 기량이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상향됐으나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정보와 역량을 다루는 종목에서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아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와 역량을 키우는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섬과 바다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해양 도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미항 여수시의 발전을 위한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수반도를 둘러싼 5개만의 개발 계획까지 여수의 제도약을 위한 현장 소식 이영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시는 지난 1일 미래 100년을 이끌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 비전인 섬과 바다가 공존하는 미래 해양도시 여수를 대내외에 공식 선포했습니다. 여수반도를 둘러싼 여자만, 장수만, 가망만, 여수해만, 광양만 5개만에 대해 바다와 육지가 공존하는 보전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여수의 재도약과 부흥을 이끌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비전 선포 세리머니에서는 지역민들과 함께 여수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5개 만별 시민 대표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여수만 르네상스는 여수 미래 100년대계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세부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남해안 거점 도시 미항여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